안녕하세요. 날이 쉬운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비와 눈, 그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강수대가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지방으로는 비가 그치고 있고요. 전국의 비도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내일부터는 차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등합산 간격이 조밀해 해서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더불어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산간, 경북 북부 내륙과 산간 지방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지금도 강원 산간에서는 시간당 3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부산과 울산,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강원도 영서 남부와 충북 북동부 지방으로는 1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강원 산간과 강원 영동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5에서 20cm로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 산간 2에서 8cm, 강원 남부 동해안 1cm 내외의 눈이 내일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강원 중북부 지방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눈은 많은 습기를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눈이 오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 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는 새벽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방에서도 내일 이른 새벽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동해안 지방 중심으로는 매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다소 강한 바람과 돌풍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3도, 부산 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현재 동쪽 해상은 풍랑 경보가, 서쪽 해상은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최고 6m로, 또그 밖의 해상은 3m로 높은 물결과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